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림에 따기는 정부가 좀 지원을 팍팍 해준다. 전체 들어가는 자금의 30% 정도만 본인이 하면 나머지의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단 1% 금리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바로 청약종합저축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정서 풀리지 않는 부동산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부동산 이슈 정확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제가 주제에 맞게 좀 웨딩 분위기로 입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신혼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혼이 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집 주택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주택 계획이랑 주택 마련 문제가 가족 계획에서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1순위로 꼽혔다고 해요. 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자세히 연구도 좀 하고 이래 드는데 살기가 바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접촉 이런 것들도 좀 적게 되고 좀 복잡하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늘 뭐 얘기한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들도 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가 쫑긋했다가 입주 자격 뭐 얘기하고 나면 포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복잡한 정책들을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여러분들,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그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그만큼 주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는 걸 간증하는 건데 신혼 희망타운 말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희망스러운가요? 지금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두 가지예요.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이 저출산 문제, 바로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보면 만혼 현상과 비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우자 못 구하는 거 이상으로 집 때문에 고민이어서 못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보고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 세곡동이나 자곡동에 가면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MB정부 때 많이 지었는데 다 돈은 강남 사람만 다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막상 차지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역시 실패한 그런 상황들이죠.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못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겠다 해서 이제 신혼부부, 젊은층, 예비 신혼부부, 뭐 청년층. 나이가 좀 많은 예, 그래서 이제 딱딱 이제 정해서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고 바로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뭐 돈이 없어도 정부가 좀 대여해주고 또 집을 잘 못 구하면 정부가 집을 구해주고 이런 형태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만 해도 지금 30만 가구 정도를 그렇게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이 한 5-6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한 30만 가구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눈을 빨리 뜬다면 돈이 없어도 좀 아파트에 쉽게 좀 가서 살 수 있고 내 집은 아니지만 거주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좀 젊은 층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사전 준비는 뭐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희망타운 아파트 뭐 일단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구조부터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타운을 만들었는데 그 타운 내에 아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없게 좀 하자. 그러니까 육아랑 보육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하려면 맞벌이가 애기를 안고 어린이집 막 데려다 주고 네. 또 저녁 때 퇴근하면 또 애를 데리고 오고 아주 번거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출근이나 퇴근할 때 번거롭지 않게 보육센터가 그 안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곳이죠. 그렇죠. 뭐 그 아파트 구성을 할 때도 임신한 신부가 다니기 아주 좋게 단차를 많이 안 준다든지 뭐 쉽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층간소음도 어떻게 하면 적게 해줄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예, 해결을 좀 해주고 있고. 진짜 신혼부부들끼리만 또 살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잘 그렇죠.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네. 지금 예를 든다면 동탄이나 이런 데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한 건 아니지만 소형평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음카페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서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걸 교류를 하는데 아주 번창하고 잘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들은 그런 도심지권이나 바로 도심지 인접권에다가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수도 굉장히 일반 아파트는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보통 60제곱미터 또는 85제곱미터 또는 그 이상 중대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신혼부부는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4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5평 기준으로 중아파트 15평 정도면 방 두 개가 나란히 있고 부엌 안에 거실 겸해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도 저는 한 10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런 집을 신혼 때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자산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듣기에 너무 좋은데 비싸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격이 괜찮아요. 시세도 지금 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젊은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자 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거의 60% 정도의 공급을 하거든요. 주변 시세. 그러니까 아주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축적을 하는데 대단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희망타운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분양형하고 임대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인데 정부가 좀 지원을 팍팍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전체 들어가는 자금의 30% 정도만 본인이 하면 나머지의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단 1%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돈 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걸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예컨대 나중에 이 집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이익을 서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돈 빌린 기관에서 얼마 몇 퍼센트 가져가고 내가 몇 퍼센트 갖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신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나에 대한 이익으로 바꾸는 셈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신혼에 대한 권리를 다 찾아먹는 게 그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분양형 같은 경우들 말 그대로 이제 내 집을 갖는 겁니다.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제 뭐 30% 빌리려면 30%, 40% 하려면 40%. 내가 돈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좀 많다면 내가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위로 이제 퍼센트를 좀 올릴 수 있고요. 임대형은 어떤가요? 임대형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한 1.2%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들 8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1억 임대보증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8천만 원을 아예 정부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임대형이나 분양형이나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득이 되고요. 일단 큰 형태로 보면 분양형하고 임대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 많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려고 좀 볼 때 단계들도 막 있고 자격 조건들 그렇죠. 그거를 이른바 이제 입주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데요. 네. 일단 임대를 가든지 간에 또는 분양을 가든지 간에 몇 년 동안 내가 무주택이냐 결혼하고 나서 내가 7년 이하인 사람은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1년 정도 기간 안에 둘이 결혼한다 이러면 이제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부모 가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 물론 무주택이어야 되겠죠. 돈은 별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은전환서는 들었어요? No. 안 들었어요. 이거는 세대주면 세대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매달 월 얼마씩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큰돈 내는 게 아닙니다. 월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청약 종합저축을 들으면 민영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도 할 수 있고 청약을 다 하는데 기본 요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바로 은행에 가셔서 청약 종합저축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청약저축을 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신청을 할 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고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뭐 서둘러봤자 이 자격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가입한 사람은 이제 3순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부 둘 다 들어놨어야 되는 거죠? 들어도 좋죠. 네. 자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종합저축을 들어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이제 소득 기준은 정부가 왜 마련했냐면 돈 많은 사람은 굳해요.
정부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죠. 이 소득 기준도 웬만한 신혼부부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소득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 소득 한 600만 원 정도니까. 한 명인 소득인가요? 그렇죠. 일본인 경우에 이제 월 평균 소득의 120% 도시가구 근로자의 소득 그거의 120% 정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둘이 이제 같이 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도시에 사는 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총 얼마를 받나 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에 부부가 다 같이 번 다음에 130% 정도를 벌어도 그 이하면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650만 원 정도 이하가 되면 이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된다. 소득 기준에. 그렇죠. 또 하나 자산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는데 자산이 많은 사람이 신혼 희망타운 청약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총 자산 기준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2억 5천 정도 됩니다. 아마 신혼부부가 2억 5천 돈 이렇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부자들이야 뭐 2억 5천 되겠죠. 근데 총 자산이 2억 5천. 그렇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냐? 부동산이나 또는 예금 해 놓은 거,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친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자산에서 이제 빚진 걸 빼고 순 자산이 2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이하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신혼 희망타운 신청의 기본 요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나눠서 분양형하고 임대형도 각각 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형 같은 경우들은 이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 것들이 이제 딱 2년 이내의 부부들한테 이제 가장 먼저 주고요. 후순위로 여유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한테 주게 되거든요. 또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들 이런 데다가 이제 우선 공급 혜택을 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거기서 낙점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제 합쳐서 같이 추첨해가지고 이제 낙점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도 이제 한번 볼 수 있죠. 그 다음 과정이 아까 2년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년차, 7년차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1단계에서 많이 끝나지 않나요? 아주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년에 우리가 신혼부부가 15만 가구 정도 탄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정도의 자산이나 안 되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이상 자격 기준인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웬만큼 신청을 해서 관심이 있으면 2, 3년 내에 충분히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해봅니다. 경우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뭐 신혼부부나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으려고 임신을 좀 가짜로 속여서 임신 진단서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해지고 또 실제로 분양을 받고 나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정이나 편법을 활용을 해서 가짜 임신 진단서 뭐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부적격 당첨자라고 해서 걸러내게 됩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적발이 되거든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 뒤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뭐 당첨 무효 처분 받는 건 분명한 건 사실이고요.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그 불법 청약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예 뭐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상 뭐 신혼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3천만 원 정도 벌금 묻는 경우들까지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를 편법이나 불법으로 서류 제출하고 당첨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짓는 형편을 어떻게 하면 이런 자격 기준에다가 맞춰서 내가 갈 것인가. 1순위 청약에 들 수 있도록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순위를 실제로 좀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분양이 될 곳도 있어요. 어느 지역 좀 관심을 가져면 좋을까요? 대개 제가 올해 공급될 지역들을 보니까 신혼 희망타운이
7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됩니다. 7천 가구. 굉장히 오해요? 많이 공급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대략 나올 아파트가 한 4,6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지방권에서는 한 2,200 가구 정도.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쪽집게로 어디가 좋은가 뭐 이 말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략 올해 공급되는 지역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 13군데 정도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들은 양원지구, 그 다음에 하남 감일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 지축, 시흥 장현, 남양주 별내, 수서, 파주 운정, 동탄, 신도시, 의정부 고산 이런 지역에서 나옵니다.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할 그런 곳들이 수서 지역입니다. 한 411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 지금 수서가 서울 동남부권역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그런 곳입니다. 동남부권에서 지방을 내려가시는 분들은 서울역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수서역에서 이제 다 수서역에서 내려갑니다. 또 이제 전철도 거기서 이제 두 개선이 마주칩니다. 그게 바로 수서역에서. 교통의 요지네. 그러니까 교통의 환승권의 요지로 지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삼성동 개발이 지하 6층권으로 개발이 돼서 거기서 뭐 버스까지 전철 또는 GTX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탄다고 해서 무역센터 앞에 관심들이 아주 높죠. 거기 들어오는 GTX나 이런 경우들도 지금 수서를 통과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역세권 개발되는 2만 평 내에 바로 이런 희망타운을 지금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률이 진짜 높겠네요. 엄청 치열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반 아파트도 분양이 나올 텐데요. 그 아파트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12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최악통장 가입을 해도 이게 6개월 경과 기준에 딱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 말고도 또 내년부터 많이 나올 테니까 역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청약부터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양원이나 하남 감일지구 같은 경우들도 바로 수도권에 같이 붙어 있고 수도권 동쪽 권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인접지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흥 장현지구도 마찬가지죠. 동서부 권역에서 이제 남부 권역에서 들어오기가 가장 좋은 그런 곳이고요. 동탄이나 이제 파주 조금 다소 먼 곳이지만 이런 지역들은 해당 지역에 뭐 예컨대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LCD 공장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아마 사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면 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자기가 분양 대금을 다 준비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고율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일단 정부에서 70% 이상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금리도 1% 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싼 금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지방권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들도 이제 12월에 이제 한 330가구 정도가 이제 그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산 탕정도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활기를 띠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한 700가구 정도가 금년에 11월 달에 공급될 겁니다. 부산의 기장 하면은 지금 동부산 관광권이라고 해서 기장도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들이죠. 양산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공급되는 그런 지역들 또 지방 대도시권에서 공급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뭐 분양되는 것이 지금 7천 가구 정도 되고요. 임대 나오는 것이 한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면 네 얼마든지 청약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위례신도시에서 지금 신원희망타운을 분양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 제 기억으로는 아마 54:1인가 아, 저도 같습니다. 그거 봤어요. 굉장히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례신도시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들이죠.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들에서도 또 이제 희망타운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지권에서 이제 분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지역들은 당장 뭐 프리미엄도 형성이 될 그런 지역들이죠. 신혼부부들에게도 중요한 희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은 완화가 되고 더 특별히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공주택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네. 또 특별 분양을 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희망타운하고는 이제 별개이지만 신혼부부들이 또 관심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공공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일반 건설회사들 공급을 하는 민영 아파트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공공기관 LH나 SH나 이런 기관에서 공급을 하는 공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몇 가구 정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는 우선 분양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신혼부부도 있고 또는 탈북자들한테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여러 종류로 다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5월 달부터 이 신혼부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급을 하기 전에 특별 공급을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0가구를 공급을 하면
15가구를 신혼부부한테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폭 두 배로 늘려서 30%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달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10%로 돼 있었는데 5월부터는 두 배 늘려서 20%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 기준이 6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요. 기회가 많아졌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우리가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된 사람이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특별공급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혼희망타운 기준으로 같이 맞춰져서 결혼한 지 6년이나 7년 된 사람들은 특별공급을 청약을 못했는데 이제 지금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 늘렸기 때문에 7년 이내인 사람은 또 민영아파트 또는 공공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신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들도 아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들은 도시가구 근로자의 평균의 130%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기준도 또 그 같이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 120%로 확대해서 맞벌이 부분은 130%까지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급을 좀 많이 받는 신혼부부 맞벌이들도 특별공급, 특별분양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의 자격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영아파트 분양할 때나 공공아파트 분양할 때 거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해보는 것 이것도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하고 빨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 조건의 바운더리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좀 더 유리한 우선순위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뭐 몇 년 사이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점제라고 해서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방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우선을 준다든지 소득이 낮으면 소득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이제 가점제 적용을 해서 총 점수를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또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점제에 내가 몇 점인가도 보면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잘 한번 맞춰보는 게 좋겠고요. 통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희소식은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공공주택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특별 공급 비율도 확대가 되고 혼인기간도 좀 조절이 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됐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 많은 기회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사람들이 먼저 마련합니다. 뭐 이 청약 저축도 빨리 들어서 납입 회차가 굉장히 많아진 사람들이 갑자기 많기 때문에 빨리 회차가 늘어날수록 그렇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진짜 하루빨리 좀 그렇습니다. 뭐, 시작하는 게 무주택 기간도 오래된 사람들 세대주로 돼가지고 오래된 사람이 더 훨씬 가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 기간으로 선정해 놓는 것.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고 좀 어렵게 부동산 정보들 느껴지실 텐데 저희가 더 쉽게 재밌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거죠.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또 구독도 함께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분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라고까지 부른 신촌주공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이제 5~6억 정도는 넉넉히 된다. 그 삼성동에 대문산 끝자락에 바로 붙어있는 단지가 개포 단지예요. 주변에 있는 내면 블레스티지 한 16억 5천만 원 정도 갑니다. 수억 원대는 시세차익이 발생한다.